우리 회사는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발전산업 분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27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발전산업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우리 회사를 비롯해 4개 발전 회사와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가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우리 회사를 비롯한 발전 회사들은 산출 내역서를 근거로 한 노무비를 지급하고 경상정비 공사비의 5%만큼 노무비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또 협력 회사가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활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전용 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삭감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 감독도 해야 합니다. 시범사업 협약 기간은 1월부터 오는 2021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